뜨거워서 민감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온도가 적당한지를 먼저 좀 패치 테스트를 꼭 해드리죠. 위쪽에 정리해드리고요. 네, 뜯어보도록 할게요. 집에도 셀프로 그냥 스트립 천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없으세요? 비트 뭐 이런 걸로. 아, 비트인가요? 그게 맞죠?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천 자체로만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피부에 각질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게끔 돕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좋은 악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으세요. 비트는 그냥 천으로 떼는 거잖아요. 건조하신 분들은 나중에 각질을 더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조하신 분들은 셀프 스트립으로 하지 마시고 꼭 왁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도. 그리고 왁스가 약간 네, 머리 부분이요. 왁스가 약간 끈끈하기 때문에 이렇게 젤리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를 돌려주세요. 돌돌돌돌. 정리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머리를 몇 가닥 꼽은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느껴졌죠? 네, 지금 이를 악물고 있어요. 저 끌려갈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저희 지금 왁싱은 다 끝났어요. 왁싱은 다 끝났고 지금 눈썹이 약간 이쪽도 안 뽑힌 부분이 있네요. 이거 쪽집게로 빠르게 정리할게요. 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눈썹이 정리가 되면 이제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려요. 여기다가 그릴까요? 여러분들 왁싱하고 나면 뭐가 뽑히기도 하는데 또 다른 게 뽑힌다고 그랬죠? 같이. 그렇죠. 각질. 각질이 정리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일어나요. 일어나요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요 라고 지방 아니시죠? 네, 일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피부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피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건조해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건조해진 거예요. 건조해졌기 때문에 제가 저희 토너로 진정을 하셔야 돼요. 피부가 일어났으니까 네, 릴렉스를 시키셔야 돼요. 진정을. 그래서 저희가 토너를 발라드립니다. 그래서 토너는 저희 제품 중에 비라이트 토너가 있는데 혹시 사용해보신 분 계신가요? 없구나. 없으시군요. 나중에 한번 나와서 한번 발라보시면 지금 제형이 약간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느낌이? 건조해요. 걸쭉해요. 굉장히 우리 아빠같이 말을 하시네요. 네, 걸쭉한. 그래서 저희가 뭐 일명 잡지에도 많이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콧물 토너라고 좀 어감은 그래요.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콧물 토너의 1위라고 저희가 나왔었는데 에센스 제형이에요. 에센스 제형의 토너는 어떻죠, 여러분? 아, 따로 이런 부분은 학과 수업이 없나요, 여러분? 그래도 네, 좀 아시는 부분만. 에센스 토너의 장점이 뭘까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분감이 어떻겠어요? 일반 토너보다 많겠죠. 저희가 이런 화장수를 유연 화장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화장수 토너는 어떻죠? 수렴 화장수라고 해서 그냥 물, 저 액상 토너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피부가 청량감이 있고 그다음에 유분감도 정리하지만 발랐을 때 건조한 느낌이 딱 잡혀지진 않아요. 근데 에센스 토너는 어떨까요? 발랐을 때? 훨씬 더 수분감도 같이 잡아주면서 피부가 더 진정이 되고요. 특히 저희 토너 같은 경우는 성분 자체가 피부를 좀 유연하게, 약간 브라이트닝하게 해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르시면 피부가 촉촉하게 바뀌면서 좀 환해지는, 좀 브라이트 기능이 같이 되는 그러한 네, 토너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오셔서 좀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같이 여름에 난 로션도 바르기 싫고 그냥 토너나만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래도 유분감을 정리하지만 수분감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기 딱 좋으세요. 특히 남자분들도 쓰셨을 때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질 탈락이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피부를 좀 유연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있었을 때, 그 다음날 됐을 때 각질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유연하게 잡아주고 저희가 하나 더 크림을 바를 거예요. 저희 비라이트 크림.
되게 유명해요.